이건 뭐지? 도티님 얼굴인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틀 헬퍼스 모드 2탄인데요 이번에 또 신기한 것들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된 아이템들이 저번에 봤던 거고요. 이 도끼는 그 옆에 짠 이 묘목 표시하고 이상한 마그넷하고 뭐 이건 뭐지? 도티님 얼굴인가? 여튼 저거하고 여기 돌 모양 이렇게 있는데요. 보도록 하죠. 조합법부터. 일단 요번 2탄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세플링 플랜터 요거는 이제 묘목을 심어주는 애고 얘는 브레이커 부시는 건데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크러싱 밀 이제 크러싱 밀이 대충 해석을 하자면 단단한 거를 빻아가지고 되게 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이따 보시면 왜 그런 이름인지 아실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탈 익스트랙터는 익스트랙터가 추출기여서 메탈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 됩니다. 다 이따 보시면 돼요. 일단 조합법은 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세플링 플랜터 같은 경우에는 뭐 묘목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다음에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돌들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크러싱 밀은 피스톤 그리고 메탈 익스트랙터는 금괴하고 철괴하고 이 모드의 주요한 거는 역시 레드스톤 블럭이고요. 그러면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세플링 플랜터인데요 얘는 얘하고 같이 쓰면 되게 좋아요. 여기 도끼 모양이 저번 1탄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요거는 그거죠. 이제 나무를 캐주는 그런 애인데 이제 세플링 플랜터는 나무를 심어주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참나무 묘목을 여기 넣어주면 오! 오! 주변에 이렇게 심죠? 요거를 이걸로 바꿔주자. 그럼 심지 않을까? 오! 여기도 이걸로 바꿔볼까요? 심나? 심어라! 세 개를 일단 심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심어놓으면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자라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나중에 도끼를 넣어놓으면 얘를 캐가지고 둘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되게 좋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 둘 보기 전에 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브레이커인데요. 제가 여기다 코블스톤 생성기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코블스톤이 생기죠? 코블스톤을 캐면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안에다가 곡괭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오! 보셨나요? 이렇게 붙어있는 곳에 돌을 이렇게 캐서 이 안에 넣어줍니다. 얘도 이쪽에도 이렇게 하면 자동 코블스톤 생성기죠? 완전 효율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 돌을 금방금방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 곡괭이의 내구도가 닿을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돌을 모을 수 있고요. 이제 모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크러싱 밀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크러싱 밀이 제가 말하기로는 잘게 부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조약돌을 자갈로 바꿔주고요. 다시 이 자갈만 남겨놓으면 자갈을 모래 같은 걸로 바꿔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조약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60개라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제 자갈만 남으면 다시 이 자갈을 이걸로 바꿔줘요. 모래 되게 신기하죠? 짠. 그리고 물론 그냥 돌도 됩니다. 짠. 그냥 돌을 코블스톤으로 조약돌로 바꿔주죠. 그러면은 이게 또 다 되면 조약돌을 다시 자갈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 모래가 나왔다 하면은 이 모래를 가지고 옆에 있는 메탈 익스트랙터에다가 넣어줍니다. 물론 메탈 익스트랙터는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이 익스트랙션 마그넷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지스가 지금 320인데 보통 마인크래프트에서 한 세트가 64개잖아요. 블럭 같은 거는. 그래서 64 곱하기 5 5세트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이 마그넷 하나당. 요거의 조합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철기 3개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튼 이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모델 이렇게 넣어줍니다. 모델 속에서 이제 광물을 지금 이 마그넷이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근데 잘 안 나오네? 더 넣어줘 모델. 아마 나올 거예요. 기다리면. 설마 나오겠지. 64개 중에 하나도 안 나오겠어? 나오긴 나오겠지. 야 정신 차려.
뭐하니? 야, 잠깐만. 불안. 나왔다. 불안했는데 다행히 철광석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익스트랙션 마그넷이 철광석을 이제 골라낸 거예요. 모래 속에서 철 찾기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얘네들 이제 상호작용 할 수 있겠죠. 이 상자를 공유한다 치면 이 크러싱 밀하고 상자를 가지고 크러싱 밀을 여기다 설치하고 상자를 다시 여기다 설치하면 크러싱 밀을 여기다가 설치해 놓으면 이제 이 안에 지금 돌들이 나오자마자 자갈로 다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되게 신기합니다. 자갈로 다시 바로 바뀌고 짜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지금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요것도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하는 거야. 어때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이제 다 바뀌면 모래가 되는 순간 얘가 메탈 익스트랙터 요것도 넣어주죠. 요거를 여기 안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광물로 바뀌어 있겠죠. 다 되게 신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요거를 다시 빼서 한번 바뀌는 걸 보죠.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바뀌기가 힘드네. 계속 들어와서 이게 힘드네. 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상호작용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언젠가는 부셔질 거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곡괭이도 안 해놓고 대충 돌곡괭이 같은 걸 해놓으면 빨리 부셔지겠죠. 내구도가 없으니까. 부셔지면 이제 바뀌고 바뀌어서 나중에는 여기 안에 광석들이 남아있겠죠. 돌에서 광석이 나오는 매직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짠. 되게 간단하지만 다양한 아이템들이 추가된 리틀 헬퍼스 모드였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 모드의 되게 좋은 점은 이제 여기 모드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끼리 되게 상호작용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머리만 좀 잘 쓰면. 오늘은 이제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사용하셔서 재밌게 마인크래프트 즐기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모드 쇼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